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노 PPL 노 광고, 제가 디깅에서 찾아온 브랜드 우석과 함께합니다. 영상 업로드 후 구독자님들의 관심도 많았고 가격대가 높다라는 댓글도 많이 달려서 왜 높은지 약간 이런 것도 설명을 해야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유튜버예요. 절대 같은 영국 출신이 아니라 이 브랜드 알기 전에 정말 몰랐어요. 그냥 어느 정도 고집을 가지고 이런 옷 만드는 분들도 있다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옷에 디테일이 많은 만큼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 눈호강하시기 좋을 거예요. 그러면 자, 우석의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4버튼 자켓. 사실 제가 우석에 처음 컨택 드린 거는 제가 이 4버튼 자켓이 입고 싶어서였어요. 제가 어린 왕자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그런 무드. 실제로 지금 저는 고객으로서 내돈내산해서 이 자켓을 사서 입고 있습니다. 제가 히끗히끗 분해 나는 원단을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돈에 갈 울 원단을 사용하셨는데요. 뭐 울 원단 설명을 길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장님은 옷 변태이기도 하지만 원단 변태이시기도 합니다. 원단 갖고 장난치지 않아요. 푸른기가 은은하게 도는 그레이 컬러를 베이스로 해서 히끗히끗 하얀색도 보이고 포인트는 바로 이 파랑색 티크티크시예요. 아 진짜 이런 컬러에 제가 갑자기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합니다. 터치감 자체는 어떤 분들은 요 멜란지를 내는 히끗히끗 요소들이 거칠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는데요. 제 기준 원단이 굉장히 유연하고 얇고 야들야들하니 비싼 원단감 같은 딱 터치감이에요. 각이 서는 자켓이 아니라 흐르는 듯한 실루엣을 연출해줘서 뭔가 클래식이 살아있듯 캐주얼한 무드의 자켓 블레이저 느낌으로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눈에 띄는 디자인적인 요소는 바로 카라가 흔히 보지 못했지만 요 카라가 딱 각져 있는 느낌이 아니라 뒤로 젖혀지고 약간 루즈한 느낌 나서 캐주얼한 무드가 좀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요 단추 여밈 부분도 살짝 위로 올라가서 깊게 파진 스타일이 아니라 여밈이 좀 높게 올라온 스타일이에요.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호였습니다. 소매 쪽도 자세히 보시면 다트를 넣어주셔서 커브드 형태를 좀 더 살리기 위해 노력하신 게 보여요. 근데 원단 자체가 힘이 엄청 있는 제품은 아니라서 요거는 직접 이렇게 자세히 보시지 않으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요 소매 버튼도 다 리얼 버튼인데 여기에다가도 커브를 줬어요. 그래서 제 취향이 정말 너무 정성스럽게 모든 걸 만드셨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요소나 실루엣적으로 소년미가 많이 느껴지고 캐주얼한 무드가 있지만 원단감, 뭔가 자켓이라는 것 때문에 클래식한 게 느껴져서 저는 왔다 갔다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아이템인 것 같아요. 두껍지 않아서 가을에는 아우터로 입으시고 나중에 코트 안에도 편히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우석의 코디대로 입으시면 굉장히 우석만 느껴지고 소념이 넘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라이프 티셔츠와 매칭을 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군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캐주얼한 스트라이프 티에 이런 거 입어도 되나? 괜찮지 않나요? 스토커즈.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윈터 아우터로 들어가 봅니다. 가격대도 좀 더 높아져요. 이 코트는 우선 두 가지 컬러로 진행되는데 블랙 컬러와 모스 그린 컬러. 전체적으로 우석님은 그린 컬러감이 굉장히 진심인 스타일이에요. 제 눈에는 모스 그린 컬러가 블랙 컬러보다 훨씬 분해나고 이뻐 보이기도 하고요. 원단 자체도 달라요. 모스 그린 컬러는 올백 원단, 그리고 블랙 컬러는 올캐시 원단인데요. 블랙 컬러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부드럽고 우아한 그 코트 터치감이에요. 하지만 이 모스 그린 컬러를 자세히 보시면 자카드 텍스처로 뭔가 우글우글 주름진 형태를 띄어요. 요게 이게 텍스처가 살아있으면 뭔가 분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요 두 코트가 동일 가격이라면 저는 당연히 모스 그린으로 갑니다. 요 제품은 우석 아우터 중 제일 묵직한 코트에 속해요. 터치감 자체는 요 우글우글 텍스처 때문에 거칠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제 기준 원단상 엄청 거칠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그 캐시 코트를 상상하시면은 안 돼요. 자, 이제부터 우석님의 변태스러움이 나오는데요. 더블 코트로 심플하게 만든 게 아니라 더블 코트는 좀 중후한 맛이 나잖아요. 살짝 각진 느낌, 무서운 느낌이기도 한데 그거를 빅 포켓을 밖으로 잡아줘가지고 좀 귀여운 맛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어깨 라인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앞에서 보실 때는 그냥 살짝 드롭된 숄더에 더블 코트인가 보다 하시네 뒤를 돌아보시면 라글라니지롱. 게다가 등판에 손 플랩 날개 디테일이 들어가는데 보통 이게 트렌치 코트에 많이 쓰이는데 길게 들어가는데 이걸 짧게 해서 좀 뜨게끔 연출을 해주셨다고 해요. 이 포인트가 뒤태, 약간 45도 뒤태가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좀 중후하고 올드할 수 있는 더블 브레스트 코트를 좀 소년미 넘치게 좀 독특하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유니크한 코트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원단 진짜 끝내줘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우석님의 코디도 굉장히 이쁘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다가가기 쉽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그냥 어벙벙한 슬랙스와 니트만 딱 걸쳐주셔도 아우터 하나로 이렇게 딱 포인트가 되는 근데 하지만 이렇게 45도 디테일을 보여야 되는 그런 코트로 추천드릴게요.
Girls. 우성님의 아우터는 아우터마다 디테일이 다 달라요. 제 기준 우성님 코트들 중 제일 소년미 넘쳤던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이에요. 라운드 카라 디테일을 써주셨습니다. 라운드 카라 제품이 이 제품 말고 숏 버전도 있는데 제 기준 이 컬러감이 좀 더 우성님의 브랜드를 좀 대표하는 것 같아서 이 제품으로 준비했어요. 컬러감이 진짜 예쁜데 이게 화면에 진짜 정확히 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에메랄드 컬러감에 회색기를 좀 탄 느낌. 다시 한번 그린 컬러감에 굉장히 진심인 스타일. 이 제품 발막한이라고 생각하셨을 때 그냥 라글란 숄더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뒤쪽에 라글란 패턴이 좀 다르게 제작되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리지널 발막한답게 A라인으로 떨어지는데요. 이게 그 원단감과 조화가 굉장히 잘 물려요. 원단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야들야들하고 무겁지 않은 원단감인데 그게 찰랑거림이 우아하게 느껴지게 되는 원단감? 그리고 또 소매에 다트를 줘서 좀 더 둥글게 소매를 연출해주셨어요. 또 약간 라운드 컬러와 되게 잘 어울리게 빅포켓, 플립포켓이 있어가지고 되게 소년미 진짜 뿜뿜하는 피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발막한 코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유니크한 컬러감이기도 하고 우아해서 소장 가치가 굉장히 있을 아이템이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발막한 코트가 시티보이 무드에 잘 묻는 만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냥 오버사이즈 셔츠랑 좀 어벙벙한 슬랙스나 팬츠랑 그냥 위에 툭 걸쳐주시기만 하면 솔직히 안에 뭐 입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왜냐면 아우터밖에 안 보이거든요. 제 지갑을 또 열게 한 제품이 있죠. 우석의 후드필드 점퍼. 제 사진을 보시고 굉장히 댓글 문의가 많았던 제품이기도 해요. 하지만 가격대가 좀 있는 스타일. 어린 왕자 무드의 옷들만 좀 좋아하시는 줄 알았더니 막 이런 스타일도 좋아하시네? 라는 생각이 드는 피스였어요. 소재감이 울 백소재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살짝 입체적인 저 표현 보이십니까? 이런 울 원단감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투톤의 울 원단감인데 자세히 가까이 보시면 베이스가 좀 튀지 않은 오렌지 컬러 베이스로 깔려있고 그 위에 이제 카키색 실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투톤 배색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각도에 따라서 좀 빛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입체적인 표현이 가능한 그런 원단입니다. 굉장히 오묘하죠. 다른 피스들에서는 디자인적으로 조금 절제하시던 모습들이 보였지만 이 제품에서는 그냥 폭발하셨어요. 후드 부분에 캡 디테일 그리고 포켓이 무려 4개, 앞쪽에 2개, 뒤쪽에 크게 2개, 그리고 삼각형 커브 슬리브 디테일까지 폭발하셨으나 저는 그 폭발한 느낌이 너무 좋네요. 삼각형 슬리브 디테일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지만 요거 방법이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접어서 턴업해서 입으면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우석 제품군들은 첫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부자재를 다 커스텀 제작을 하셨습니다. 머니 돈 바이바이. 그리고 후드 스트링 쪽에 러버 디핑까지 저는 이런 디테일들이 다 갖춰진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실 이미지상 봤을 때 되게 얇은 후드 점퍼에다가 내가 50을 쏟아? 라고 생각을 하고 가기는 했지만 알고 보니까 안에 띵슐레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겨울까지 제가 이거를 뽕 빼서 입겠습니다. 게다가 영 사이즈는 벌써 품절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워낙 만들기가 까다로웠던 제품이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더 이상 제작을 안 할 거라고 해서 오히려 좋아. 후드필드 점퍼가 다양한 브랜드에서 나오는 만큼 이 피스는 시티보이 무드나 힙하게 연출하셔가지고 좀 원단감으로 뽐뽐하는 유니크한 피스로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석의 첫 시즌 제품들을 최대한 많이 담아드리려고 노력해봤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처음 시작을 하는 우석 브랜드의 노력이 조금 더 알려졌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우석 응원하는 스토커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디자인이 많이 들어간 제품들을 보면서 옷 만드는데 저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라는 생각을 이만큼이라도 가지시면 전 그걸로 행복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신생 브랜드지만 변태스러움이 많이 보인다면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할게요. 우성님, you're 완전 변태. 자, 그럼 안녕! 만약에라도 실물이 궁금하시다면 쇼룸이나 어데케이드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들은 비싸니까 직접 만져보세요.